1970년 11월 9일, 미국 오리건 해안의 플로렌스 해변에서 엄청 큰 향유고래의 사체가 발견되었는데요. 해안으로 떠밀려온 사체는 특이한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체가 크게 부풀어 오르고 썩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임 관련 책임자들은 미 해군과 협의한 후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여 고래를 폭파시켜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래 사체 제거 작업을 맡은 책임자들은 이 거대한 고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결국 폭파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다이너마이트 20상자 반톤으로 폭파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폭파 훈련을 받은 군 베테랑은 다이너마이트 양이 너무 과도하다고 경고했지만 책임자들은 그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이 정도 다이너마이트 양으로 사체를 폭파시켜야 완전히 분해될 것이고 폭파 후에도 주변에 남아있는 작은 사체 조각들은 갈매기나 다른 동물들의 먹이가 될 거라 확신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바램과는 다르게 과도한 양의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하여 고래를 폭파시키자 고래 몸통은 수백 개의 큰 조각으로 분리되어 플로렌스 해안으로부터 반경 250m까지 거대한 사체 덩어리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구경꾼들과 시민들은 재빨리 목숨을 걸고 뛰어야만 했습니다. 이 썩어가고 냄새나는 파편들은 플로렌스 시내까지 날아갔고 분해되지 않은 거대한 사체 조각과 피는 도로와 차에 떨어져 완전히 더럽혀지고 파손되기도 했어요. 고래 사체 폭파가 일어나고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된 후 사체 폭발로 인해 갈매기와 동물들은 모두 겁을 먹고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먹기에는 너무 큰 덩어리가 많이 남아있어서 플로렌스 해안 청소부들은 며칠 동안 엉망진창된 해변을 치워야만 했습니다. 1970년 이후 또 다른 향유고래 사체가 2004년대만 해안에 떠밀려와 연구를 하기 위해 남서부 도시 타이난 도시 인근에 연구 센터로 이송되던 중 갑자기 사체가 폭발하여 피와 내장이 쏟아져 나와 구경꾼들을 놀라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래 사체가 자체적으로도 갑자기 폭발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딘가에서 고래가 해안으로 떠밀려온 걸 목격했다면 죽어있는 고래라도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유튜브 각 뽑으려고 시체를 만지거나 심지어 올라타고 몸통을 날카로운 것으로 찔렀다간 고래 사체가 갑작스럽게 폭발하면 수톤의 내부 물질이 시속 70km의 속도로 순식간에 반경 50m 이상 퍼져나가기 때문에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되겠죠? 이 현상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접근해보면 고래가 죽어 혈액순환과 호흡이 멈추게 되고 고래의 몸은 단단한 지방층으로 인해 과도하게 생긴 이산화탄소와 기타 노폐물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지게 되고 세포의 산성 환경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세포는 구조적 완전성을 잃고 세포막이 파열되어 동물의 조직이 파괴되는데 또한 호흡기 및 위장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박테리아가 증식하기 시작하여 사체의 탄수화물, 단백질을 갉아먹게 됩니다. 이 과정을 부패라고 하며 장기가 액화 상태가 되고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와 같은 다양한 가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가스가 동물 내부에 축적되면 몸통이 부풀어 오르고 때로는 원래 크기의 두 배까지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체액과 가스가 입 또는 코와 같은 자연 구멍을 통해 강제로 빠져나가 자연적으로 갑작스럽게 죽은 고래가 폭발되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고래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의 축적과 그에 따른 방출은 대부분의 동물이 부패할 때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고래의 몸에서 가스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동물의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질량이 크면 가스가 많아지고 따라서 압력도 커지기 때문이죠. 또한 고래의 피부 아래에 있는 두꺼운 지방층은 다른 동물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압력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래 사체의 압력을 빼낼 수 있는 부위를 찾지 못한다면 2004년 대만에서 있었던 사체 수송중 폭발 사건과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긴 칼을 이용해 배 밑을 얕게 칼집내어 내부 압력을 조심스럽게 조절하는 것이 갑작스런 폭발을 과학적 접근으로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1970년 오리건 플로렌스 해안 고래 폭발을 경험삼아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기 위한 과학적 해결법이 정말 대단하고 멋지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바다에서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고래 폭발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재밌는 지식을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지식탐험가 미스틱이었습니다.